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미국 주식 마감 상황부터 네. 우리 투자 포인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의 미스터 이항영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아, 우리 이항영 대표님 정말 바쁘신 분이에요. 아시죠? 뭐 네. 강의하시느라고 또 바쁘신 거 아니에요? 그 한국 열린 사이버대학 네. 거기서 또 강의도 하시고. 그 봄 학기는 좀 바쁘고 지금 이제 막 중간고사 막 아, 지금 문제 출제 끝났거든요. 네. 네. 시험 문제 좀 넘어가 과목이 어떻게 마세요.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죠. 정규 대학에서 글로벌 네. 투자 실무 과정을 갖고 있어요. 아, 글로벌 투자 실무. 네, 네. 아. 우리나라에서 유일합니다, 지금. 아, 그렇습니까? 네. 학부 과정에서. 네. 3프로 대학 또 하고 계시잖아요. 아, 근데 그 강의도 진짜 다른 좋죠. 방송 나가시면 3프로 주식 대학 네. 교수님으로 팀 교수 이렇게 좀 소개 좀 해달라 주세요. 한 장 쪄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모니터의 방송에서도 아주 또 활약하고 계신 우리 이항영 대표님. 네. 자, 미국 주식 마감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앞서 저도 이제 잠시 여기서 대기하면서 들었는데 김프로님이 어느 정도 많이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네. 세 번째 뉴스로 말씀드렸는데 이상하게 그 제가 나온 날은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네. 근데 오늘도 S&P 500이 또 사상 최고가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종가만 따지면 오늘이 17번째 사상 최고가. 사상 최고가? 예, 예. 다우지수는 약간 모자르거든요. 그렇지만 어저께까지 18번의 사상 최고가로 예. 끝났고요. 실제로 보면 섹터별로 보더라도 기술주나 이런 것들이 다 괜찮았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왜 이렇게 강했느냐를 보면 한 두세 가지 요인이 있겠는데요. 하나는 가장 큰 거는 연준의 의사록이 공개됐거든요. 네. 사실 연준 의사록을 이것만 갖고도 뭐 리서치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건 뭐 하루 종일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어렵게 얘기할 수도 있고 쉽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 한 줄이면 끝난다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결국은 한마디로 안정적인 통화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거.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앞서 자세히 말씀하셨지만 JP모건의 제이먼 다이먼 회장이 66석짜리 주주 서한을 냈거든요. 엄청 길게 썼어요. 예, 근데 보면 이제 내용의 절반은 이제 그림이랑 도표가 많이 들어갔죠. 다 아, 사실을 그렇습니까? 보면. 예. 네. 근데 이제 하는데 이 부분도 앞서 정리가 다 깔끔하게 됐지만 결국은 세 가지입니다. 그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몇 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1월 달에도 몸소리 치도록 무섭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그때 뭐냐면 핀테크나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자신들의 영역을 뺏어오는 것에 대한 걱정을 얘기한 것이죠. 올해 1월에? 네네, 올해 1월에 네.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보면 영어를 보면 약간 더 심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표현을 좀 순화시킨 것 네. 되겠고요. 또 하나는 경쟁력을 그렇기 때문에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에 속해 있는 모든 직원들이 그 공동체가 진짜 적극적이면서도 더 빠르고 더 창의적인 혁신을 계속해야 돼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네. 자기네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얘기가 나왔던 대로 2023년까지 미국 경제가 아주 좋을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요. 약간 이제 위협 요인도 얘기하는데 위협 요인도 1, 2월 달에 얘기했던 건 거의 똑같은 얘기인데요. 중국이 이제 야금야금 미국의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기술적인 기술 분야에서의 어떤 원천 기술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자꾸 네. 뺏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분이 이분이 이제 워낙 정치적 사회적 메시지도 자주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미국의 가장 큰 문제가 정치적 사회적 그 불평등 갈등 이런 게 나오는 아. 것이 결국 불평등이거든요. 경제적 예. 불평등 그리고 교육의 불평등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뭐 힘들어진다 수 있다라는 경고도 했다는 것이 예, 두 번째 정도 얘기가 되겠고요. 네. 하나 더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림을 몇 장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주가를 이제 좀 몇 가지 보여드리겠는데요.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좋아하시고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이 한국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건 테슬라 그다음에 애플 뭐 이런 것 시리즈들이 되겠는데요. 테슬라 오늘 뭐 여전히 아직은 거리감이 있지만 오늘 애플과 아마존이 나름 반등했어요. 네. 뭐 1.5 뭐 1.6이 해서 바닥에서부터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까지 좀 모자랍니다. 10% 뭐 언저리 정도 15% 정도 모자라는 거 되겠는데요. 그 다른 것들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요. 안 쓰신 분 없잖아요. 네. 저희 방송 이 유튜브 방송도 마이크로소프트나 유튜브란 게 구글이라는 게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사상 최고가 같고요. 네. 오, 예. 마소가요? 네네네네. 구글 있죠. 구글이라는 건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많이 이제 주식하시면 아시겠지만 그 구글은 이제 심벌은 GOOGL을 쓰고요. 네. 회사 이름은 정식적으로 이제 지주회사 알파벳이란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그 알파벳이요. 우리가 쉽게 해서 구글, 이제 유튜브를 갖고 있는 거가 사상 최고가를 연일 가고 있고요. 페이스북 있죠. 네. 페이스북이 뭐 일부 말도 있었지만 여하튼 사상 최고가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네. 페이스북, 네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사상 최고가예요. 그러니까 빅 6, 빅 6 중에 3개가 와. 지금 사상 최고가를 갖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이제 앞서 이제 연준도 있고 뭐 그 제이미 다이먼의 예장도 있지만 오늘 저는 웨드부스의 댄 아이브스 이사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저희가 자주 인용해 드리는 거고 네. 글로벌 아이브스가래도 아마 장수 본부장이 많이 인용할 겁니다. 그렇죠. 이분. 예. 이분은 이제 워낙 소위 그 혁신적인 기업들 성장주를 좋아하는 분이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흔히 얘기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주린이분들 좋아하시는 기술주이지 않습니까? 소위 IT 있는 것들이 연말까지 25에서 30%가 더 오를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러면 이제 지금 보면, 25, 30%? 이제 많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이, 그거 갖고 주식 투자하겠냐라는 분도 있지만, 올해 들어서요, 오늘까지 S&P 500이 10.2% 올랐습니다. 기술주가 오늘까지 5.9%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지금 덜 올랐고요. 덜 올랐네. 덜 올랐고. 네. 저희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술주가 좀 상대적으로 약간 쉬었습니다. 그리고 네. 에너지나 그리고 산업재 소재주가 많이 올라가면서 그들의 12개월 예상 실적 PR이 한 24배, 25배 되거든요. 기술주도 24배, 25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PR이 다르지 않아요, 지금이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좋아하는 입장에서 보면 비싸지도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거에 이제 배경을 갖고 있는 차에 이분이 하는 얘기는 이제 다른 게 약간 지겨운 얘기죠. 4차 산업. 네. 4, 5년 전부터 많이 했다가 네. 이제는 이제 별로 얘기도 안 나옵니다. 4차 산업은. 그런데 어찌됐건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4차 산업이 모든 전방위 전 산업에 좀 광범위하게 많이 퍼질 수 있는 계기가 됐죠. 집에서 일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펀더멘털이 좋은 성장성 있는 기업들의 먹거리가 많이 좋아졌다입니다. 네. 그래서 그 어떤 활용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의 실적이 엄청 좋을 것이고 그 첫 번째 시금석은 바로 다음 주 이후에 시작하는 실적 시즌이 주목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술주들을 좀 봐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오늘 시장이 사상 최고가를 갔거나 사상 최고가 근처에서 놀았다 네. 하고 일단 큰 틀에서 먼저 여러분 먼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하여튼 다 올랐네요 생각. 하긴 근데 희한하네. 네. 우리 이하영 대표님만 나오는 날만 이게 사상 최고가를 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사상 최고가 원래 가고 있는데 관심이 없을 덜 신경을 쓴 건지. 아, 그런 거 예, 그 제가 이제 반동담 말씀드리면 네. 제가 약간은 운빨은 있다는 건 제가 인정을 하지만 운빨은 있다. 이 운빨은 있으나 그게 네. 아니라 미국 주식 시장은 길게 보면 140년 동안 올라왔다는 거죠. 꾸준하게. 물론 마디마디 많이 떨어진 적도 있죠. 네. 작년에 35%가 순간적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 시장도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래도 미국 시장은 꾸준히 올라왔고 그 기본에는 잠시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실적이란 게 분명히 있다라는 점 오늘 다시 한번 140년. 네. 아, 맞습니다. 140년이요. 네. 다우지수가 생긴 거니까요. 워런 버핏이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그렇게 돈 못 벌었을 것 같아. 아, 돈은 벌기 쉽지 않았죠. 그렇죠. 예, 물론 사셨으면 뭐 삼성전자 이런 걸 사셨겠으나 또 그렇게도 그분의 입장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고 여하튼요. 미국 증시가 올해 한 해만 있었던 걸 간단히만 정리드리면서 네.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는데 연초 이후입니다. 오늘까지요. 다우지수가 10.7% 올랐습니다. S&P 500이 10.3% 올랐고요. 네. 나스닥이 아닌 것 같지만 7.8% 올라갔습니다. 장중 기준으로 25번, 다우지수가 종가로 18번, S&P 500이 17번 사상 최고가 올해 들어서요. 나스닥은 10번 정도 하고 나서 좀 쉬고 있는데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전 멀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도요. 뭐 조만간 4월 달에만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연중 최고, 아니 사상 최고. 예, 예 사상 최고 갖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많은 분들이 나스닥은 엄청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엄청 떨어질 거 떨어졌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정확히 계산했더니요. 직전 최고점이 14,175에서 불과 3.3%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네. 다른 거에 비해서 약간 쉬고 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이런 빅테크들이 올라가면서 결코 멀지 않았다.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이 좀 빠진 거죠. 네, 그중에서 이제 딱 테슬라가 걸려 있고 근데 나머지들 아까 보여드렸지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종목 그리고 나머지 약간 성장주 너무 테슬라 진짜, 애플 애플도 좀 빠졌잖아요. 애플 좀 빠졌죠. 아마존 좀 빅투 우리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걸 보여드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 하시면 저희도 이제 강의를 지금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네. 예, 주식 3% 주식대학이요? 예. 봄학기죠. 봄학기를 진행하고 봄학기. 있는데 저는 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나 장원석 본부장의 얘기는 사실 단순하거든요. 저로 강의를 그냥 10초에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16시간짜리 한 거를. 10초? 네. 10초에도 지금도 바로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10초. 10초 좋은 드릴게요. 주식을 사신 다음에 팔지 않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잘 팔지 않는 연습. 그게 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좋은 주식을 찾는 걸 어려워하시고 네. 자꾸 파는 거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주식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미국 주식 많은 분들이 이제 하신 지금 하고 계신 분들로 가지고 잘 못하 그 아직 안 해보신 분들도 쉽게 듣는 얘기가 이거 아닙니까? 미국 주식 고평가 아니냐? 네. 너무 올랐다는 것인데요. 제가 이 그림을 제가 이틀 전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요.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한 10개월 동안의 주가인데요. 네. 그림 딱 세 개만 이해하시면 저는 사실 오늘 할 말 다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 첫 번째 위에 들쑥날쑥한 건 S&P 500 지수입니다. 네. 지수가 꾸준히 올랐습니다. 작년 6월부터니까요. 같이 그려 있는 거 있죠. 위에 회색 선으로 보이나요? 같이 보이는 거가 12개월 예상 EPS입니다. 예상 EPS가 꾸준히 올랐죠. 같이 가죠. 네, 선이 네. 같이 겹치네요. 같이 가면 결론은 뭐겠습니까? PR이 같다는 겁니다. 고평이 없다. PR이 똑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같이 가면 물론 마디마디 들쑥날쑥하겠으나 밑에가 PR이거든요. 네. 왼쪽은 오른쪽 X축은 날짜고 Y축은 퍼센트입니다. 6월 2일 대비 퍼센트거든요. PR이 약간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했지만 PR이 오른 적도 없고 내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 뭐냐면 밸류에이션이 별로 변한 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뭐냐면 주가는 올랐지만 밸류에이션이 더 높아진 건 없다는 거죠. 이거를 제가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 이거 일주일만 갖고 한 달 여섯 달만 갖고 하면 뭐 하냐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90년 이후에 한국과 미국 거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도 함부로 팔 필요 없다고 보고 있는데 그 그림 보여드리면 한국도요 연초에 보면 이게 우리나라가 그 98년 90년 이후에 최고로 PR이 16배 가까이 갔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비싸다는 얘기 좀 했었죠. 네. 근데 지금 내려가 갖고요. 이게 14배 정도에서 같이 떨어져 있거든요. 정확히 보면 13.3배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피는 EPS 예상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MSCI 코리아입니다. 네. 아래를 보면 똑같은 기준하기 위해서 MSCI USA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거는 특히 작년 이후에 지금 크게 오른 적이 없어요. 네. 그림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배, 22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한국 주식도 너무 더 걱정하실 필요 없다. 물론 작년에 워낙 셌기 때문에 올해는 미국이 더 강해요. 한 11% 올랐고 한국이 한 6% 올랐을 겁니다. 지금까지요. 뭐 등락이 있었지만 그래서 한국 시장도 좀 계속 버티죠. 올랐는데 전혀 오른 느낌이 안 나는 게 연초에 그냥 땡겨버려가지고. 그 얘기야. 16배까지 갔었던 그러니까. 거가 그러나 네. 거죠. 그래서 PR이 그때 좀 심하게 올랐던 거가 약간 조정 보였지만 네. 크게 보면 움직일 게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럼 이제 미국 주식이 왜 이렇게 강한지 강한 이유를 제가 오늘 이것도 강의에서 좀 했던 부분인데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한국도 전 똑같이 보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크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 세 가지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numbers라고 해서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가 실적입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이렇게 최근에 특히 강한 이유는 세 가지만 보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실적이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네. 되겠고요.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수급 그러잖아요. 주식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거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그렇다 이거죠. 첫 번째 한국도 좋아진다 얘기하니까 한국도 좋아요. 두 번째 주식 매수세 우리나라도 줄이는 분들 많이 들어오다가 요즘 약간 마이너스 났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많이 가셨잖아요. 그래갖고 약간 줄어들었을 겁니다. 지금 규모가요. 그렇지만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작년이나 올해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네. 딱 세 번째가 한국과 미국과의 약간 차이 납니다. 뭐예요? 주주 친화 정책이죠. 주주 친화 정책이라는 거는
배당이라든가 자사주 매입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주주한테 많이 주고 배당을 많이 해준 것들 약간 비판적으로 보는 경영주들이 아직 있죠. 사실 보면. 그렇지만 실제로 한국이 미국과 차이 나는 거 세 번째 정도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그래, 저것도 우리 한국만 떼놓고 보면은 많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아, 예전에 비하면. 네, 미국은 뭐 엄청난 거죠. 그 네. 부분에 대해서요. 네. 첫 번째, 그럼 실적에 대해서 약간만 간단히 보여드리겠는데 1분기요. 네. 이게 다음 주 수요일부터입니다. 미국은요. 미국 기준으로요. 23.8%가 이익이 늘어날 거로 보고 있는데요. 예, 네, 이걸 아주 간단하게 이 그림의 의미가 뭐냐면 헷갈리시겠지만 이게 작년 12월 말에 했던 기준보다 네. 지금이 딱 3개월 지났잖아요. 네. 6%가 업이 됐어요. 6%가 3개월 전 대비 6%가 이익 전망이 상향됐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항상 우리가 전망할 때 긴 거는 좀 여유를 갖고 보지만 짧아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아, 눈높이를 이렇게 안 올립니다. 워낙에. 그래서 네. 마이너스 나는 경향이 강해요. 최근에 한 달 정도 되면. 그런데 네. 이게 6% 올라간 건 사상 최대입니다. 지금. 제일 많이 올라. 이렇게 많이 올린 거는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예, 진행되는 소위 트레일링 분기 동안에 최근 3개월 동안 이익 전망을 올린 건 이렇게 올린 건 사실. 1년 전 대비해서는 23.8%고 네네네네. 바로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6%다. 맞습니까? 아니죠. 1분기의 실적 전망이 네. 예를 들어 이거죠. 1분기 전망을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160이었는데 160이 나왔는데 그 160을 12월 말에는 100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100밖에 안 될 거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106으로 올린 거죠. 네, 160이 아니라 106. 106으로 올린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익 전망을 계속 상향시키는 게 중요하거나 하향인데 아, 이익 전망을 계속 빨리 올리고 있다. 그런 얘기가 돼요. 미국 경제 성장률도 뭐 6개월 만에 뭐 3개월 만에 뭐 몇 퍼센트씩 올리니까. 네, 네. 맞습니다. 지금. 두 번째는 수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주식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첫 3개월 유입이 사상 최대가 나왔습니다. 저게 뭐예요? 저렇게 세웠어? 3개월 동안 들어온 존 주식 첫, 시장에 펀드 난. 첫 3개월이라는 게 언제 첫 3개월이라는 거예요? 연초 대비 3개월이죠. 네, 1분기? 네, 1분기 아. 3개월 동안에 이렇게 많이 들어온. 이건 3기든마다 그리는 그림이거든요. 네네. 3개월짜리가 최대가 나왔고요. 아. 두 번째는 주주 친화 정책.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주주 친화 정책은 자사주인데 이거는 올해에도 벌써 올해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사상 최대가 났거든요. 또 사상 최대. 네. 근데 왜냐하면 이건 약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작년에는 자사주 매입을 취소하거나 하지 말라는 경우가 있었어요. 은행은 그렇죠. 자사주 매입을 아예 못하겠거든요. 못하겠죠. 네. 그런데 이거가 이제 벌써 발표한 것도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고 보셔도 되겠고요. 네. 다음은 이제 배당인데요. 다음 하면 배당인데요. S&P 500 그림이 세 개인데요. 위에는 S&P 500의 지수입니다. 지수로 보시면 돼요. 네, 서서히 네. 올라가고 있고요. 지수죠, 지수요. 네. 그러니까 이걸 몇 년이냐면 1995년부터네요. 그러니까 25년 동안의 지수고요. 두 번째는 배당금 자체입니다. 배당금. 배당금이요. 배당금이 작년까지 꾸준히 올라다가 작년 4분기부터 약간 줄었어요. 왜냐하면 배당을 전체적으로 줄였잖아요. 네. 조금씩 그렇게 약간 줄였지만 올해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배당금이 되겠고요. 네. 배당 수익률이 약간 주가가 올라가니까 배당금이 떨어진 건 당연한데 여튼 배당금을 계속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배당 성장주나 이런 것들 많이 보신 분 계실 텐데 여튼 이런 것들이 주주 친화 정책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저는 삼성전자 비롯해서 주주 친화 정책이 강화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미국을 따라오기 쉽지 않고 특히 자사주가 상당히 우리나라랑 좀 많이 차이가 나죠. 현실적으로 네.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결론은 뭐다? 미국 주식은 지금에도 늦지 않는다. 라는 것을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그렇게 장밋빛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또. 정말 의심할 게 하나도 없나요? 아, 주식에 왜 의심할 게 없었어요? 의심을 해야죠. 저는 주식의 주자를 위험할 주자로 보거든요. 위험할 주자. 위험하다는 거죠 주식을. 네. 주의해라. 네, 주의하라는 거죠. 저는 이제 개인 농담으로 네. 위험할 그 위험할 주자라고 저는 그냥 혼자 쓴다는 얘기인데 네, 네, 네. 무슨 얘기냐면 주식은 진짜 위험한 거라서 리스크를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왜 제가 위험하다니 보면 주식을 사시면 항상 직선이라고 많은 분들이 꿈을 꾸잖아요. 무조건 올라간다고. 세상에 그런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기다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라갔고. 기다리니까 구글이 사상 최고 같잖아요. 애플도 그냥 기다리시면 된다는 얘기죠. 지금 예를 들어서 테슬라를 진짜 좋아해서 사셔도 기다리시면 된다는 얘기죠. 네, 처음부터 잘못된 주식을 사면 머리 아프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고 좋은 주식이면 갖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네. 제가 오늘도 저희가 이제 특강에도 이번에 언제죠? 우리 특강 뭐 있잖아요. 투자 콘서트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네. 4월 며칠은 하죠. 네, 4월. 저한테 얘기도 없이 그냥 하자고 그래갖고 한다고 자리를 잡으셨더라고요. 아니 우리 저 장우석
본부장이 네. 그 염불리 염승환 부장과 네.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네. 네.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집계를 해서 줘요. 네네. 폭발한 거지. 본부장께서? 네. 미국 주식이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그 염부장에 비해서 내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빡 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아 그래요? 대표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한 거예요? 저는 엊그저께 처음 들었죠. 그래도 같이 하실 거죠? 네, 같이 해야죠. 네. 근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어느 정도 맞아요. 한국에서는 염불리 부장에서 하는 가이가 훨씬 많이 있죠. 왜냐하면 주식이 한국도 주식을 많이 그렇죠. 하시니까. 다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국도 좋죠. 아까도 말씀드린 한국 주식은 버티면 된다고 보고 있는데 네. 오늘 새벽 현재요. 전 세계 주식시장에 벤치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전 그렇죠. 세계 시가총액을 보시면 한국이요. 계속 떨어졌어요. 사실 3, 4년 동안에 비중이. 왜냐하면 중국 비중이 커지면서 그런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한국이 1.75%입니다. 전 세계에서? 예. 네. 미국은요. 58.71%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한국에서요. 저는 이제 알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활성화된 한국 주식 계좌가 몇 개인지 어느 정도 알잖아요. 네. 미국 많이 하실 것 같잖아요. 많은 분들이요. 여러분들 네. 아시잖아요. 아 미국 주식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나간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미국 주식 할 수 있냐고. 뭐 아는 사람 몇 명이냐. 미국 주식 있어요? 저요? 네. 있죠. 저도 있는데. 10명 중에 9명은 아직도 미국 주식을 안 하고요. 미국 주식을 할 수, 심지어 미국 주식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본 사람도 태반이에요. 못 믿었을 것 같지만 3%에서 경제방송을 꾸준히 보시니까 아시는 거죠. 3% 바깥에 있는 분들은 10명 중에 8분이 모르십니다. 네, 맞는 얘기입니다. 그건. 심지어는 저랑 아주 지인 관계에 있는 분이 제가 미국 주식이 답이다를 2016년에 처음 썼을 때 지인 모임으로 밥을 먹었어요. 진짜 있었던 일인데 저한테 네. 했던 얘기가 제 딸 이름에 누구 아빠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누구 아빠? 누구 아빠? 미국에 자주 가는 이유가 미국 주식 때문에 가냐고 물어봤어요 저한테. 미국 주식을 사는 것 때문에 미국 가냐고 2016년에 네. 저한테 얘기했던 얘기. 근데 아직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자, 요거 좀 한번 비춰주십시오. 요거 진짜 생각난 김에 요 미국 주식이 답이다가 우리 이항영 교수님하고 장호석 본부장이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쓴 책인데 네. 아 이거 조금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렇게 부를 짓고 계시는데. 아 그게 아니라 그 책은 이거, 저 책은 이거 한번 읽어. 제가 써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좋은 책입니다. 네, 미국 특히 주식은, 뒤에 부록 같은 게 하나 잘 나와 있어요. 네, 미국 주식 네. 이 책 하나면 되잖아요. 다른 거 네, 다른 것도 있으면 좋겠지만 네. 저게 일단 기본이죠. 네, 제가 저도 또 추천사도 쓰고 했는데. 아 근데 그 제가 그건 빨리 넘어가겠고요.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들 의심스러운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오늘 그것만 제가 해결해드리고 가겠는데요. 역시 코로나19가 여전히 재확산된다는 얘기도 들으시고요. 백신 보금 이거 우리 아직 머리 아프다 아직도 뭐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경제 활동 재개 아니 말이 그렇지 미국 사람들은 정신 나갔다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기사만 두 개만 빨리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CNBC에서 어저께 기사입니다. 예. 모건 스탠리에서 발표한 건데요. 베가스가 컴백하고 있다는 표현이 들어가죠. 라스베가스요? 예. 네, 그냥 베가스 컴백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거를 다시 온다. 네, 다시 열린다. 그래서 저거 제가 핵심 기사를 제가 그다음에 써 놨는데 제가 오늘 약간 시간이 남아서 아, 새벽에 제가 오늘 2시에 일어났거든요. 네. 시간이 남아서 약간의 한글로 번역해 둔 거를 제가 그다음 화면에 준비해 봤거든요. 핵심은 뭐 주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네. 클리블랜드란 지역에서 라스베가스라는 항공편이 최근에 4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클리블랜드 오하이오인데. 네,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네. 거기 이제 거기 보면 그냥 황소밖에 없는 동네라고 그러니까 보시는데. 네. 조용한 동네잖아요. 저기. 거기서 4배가 갔다는 겁니다. 주식 얘기가 아니에요. 하여튼 4배 갔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아직은 풀 파티나 풀 파티 있죠. 그거랑 네, 풀 사이드. 예, 풀 사이드 파티랑 그거를 그 클럽은 아직 안 열고 있는데 네. 진행 요원을 재고용하고 있답니다, 지금. 아. 예. 준비하고 있군요. 예, 두 번째 기사인데요. 제가 어저께 장호수 본부장에 얘기했더니 본부장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 교수님 이런 기사는 또 어디서 보냐고. 카지노.org라는 사이트에서 나온 기사를 아, 제가 미치겠어요. 제가 저한테 왜 이런 게 알려 주는지 구글이. 예. 라스베가스에서 있죠? 지금 우버나 리프트의 라이더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아.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여기 답이 있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 주식 진짜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겠고요. 네.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주식이요? 저는 누구라도 쉽게 이해하고 언제 투자하더라도 마음이 편한 것이 좋은 주식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화면입니다. 그리고 진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제 투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네. 한국 주식 언제 투자하는가 약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브리 대학에서도 그런 거 많이 하는 거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갖춘다는 걸 얘기할 네. 텐데요. 미국은 그런 게 오히려 간단합니다. 네. 언제 투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주주인이 아니냐가 중요하다. 주주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예요? 네, 주주인이 아닌지가 중요한 거지 네. 언제 투자하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은 그냥 좋은 주식을 6개만 딱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6개? 예, 이게 뭐 사상 최고가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하긴 네. 저 계속 말씀하시던 거죠. 예, 오늘 차트 필요 없어요. 이것만 보고 오늘 마지막 화면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어요 오늘은요. 네. 비자 있죠, 비자. 네. 여러분들이 주머니 있는 게 비자가 됐건 마스터가 됐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 나는 아멕스를 쓴다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이런 게 좋은 주식이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우리 컴퓨터 키면 마이크로소프트 안 쓸 수가 없잖아. 제가 알기에는 자연인 빼놓고는 다 해당됩니다. 자연인? 아, TV에 보면 자연인 있잖아요. 그분들은 스마트폰도 잘 안 보고 TV를 안 보잖아요. 네, 자연인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 빼고 다 해당되고요. 세 번째는 네. 나이키고요. 나이키. 하긴 우리 집 신발장에 나이키 얼추 한 20켤레 있지. 20켤레 있죠. 대단하시네. 그리고 스타벅스. 별다방이요. 저거 네. 하루에 한 번씩 가잖아 거의. 다섯 번째요. 다섯 번째가 구글이고요. 구글. 구글 여섯 번째 또 여성분들도 많이 보시잖아요 이 방송에. 에스테로도. 네, 갈색병의 주인공. 네. 다 이런 것들이 그냥 좋은 주식이라고 보고 있고요. 정말 급등하고 이런 것들이 좋은 주식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머리 아프잖아요. 주주를 계속해야 될까 머리 아프지만 이런 것들은 그냥 웬만하면 가면 된다. 네, 주주면 행복할 수 있다. 네. 이것들도 거의 사상 최고가 부근이죠. 부근이긴. 오늘 우연히 제가 우연히 말씀드리면 이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랑 스타벅스랑 구글이 사상 최고. 아, 에스테로도는 제가 어저께까지 봤는데 에스테로도가 사상 최고일 겁니다. 그러니까 다 사상 최고야. 네. 나이키는 좀 조금 나이키 최근에 뭐 저 신장 위구르 때문에 좀 빠졌었고. 그죠? 네, 비자도 그렇고. 그 저희가 엊그저께 사실 점심 먹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장원석 본부장은 룰루레몬 하나 입혀야 되겠다고. 아니 근데 이런 거야. 셋이서 저녁을 점심을 먹었어. 근데 네. 장원석 본부장이 약간 좀 투박하잖아. 네. 근데 우리 이항희 교수님이 딱 자켓을 입는데 내가 딱 알아봤지. 네. 룰루레몬 자켓이더라고. 자켓도 나와요? 아 그럼. 그러면서 내가 교수님 이제 룰루레몬 입으셨네. 딱 그러니까 우리는 딱 알아보는 거지. 로고가 쫙 박혀 있는데 무지 좋아 보이더라. 그래요? 그래서 여지없이 장우석 본부장 하나 사줘요. 그러고 나이키에서 두 번째 룰루레몬을 사줘야겠네. 강의도 하고 그래서 형편이 좋아서 맨날 나보고 뭘 사달래지. 룰루레몬. 레깅스 만드는 데죠, 거기가. 남성만 만든다. 남성분도 많이 나와요. 그 자켓 같은 것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확장을 한 거죠. 네. 참고로 다음 주에 한번 기회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말이 나온 김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 매년 10대들의 그 소비 행태에 대해서 파이퍼 샌드라는 것으로 두 번씩 조사하는데 네. 이번 본모가 오늘 새벽에 발표됐어요. 거기 보면 룰루레몬이 이번에 처음으로 10대 브랜드 안에 딱 들어왔을 겁니다 이번에. 아, 룰루레몬이. 네네네. 네. 언더아머도 다시 좀 살아난다는 것도 있는데. 룰루레몬 나도 한 서너 개 있는데 네. 이 보면 정말 좋아요. 네. 아, 그래요? 네. 이 정도면 전화 오겠지? 룰루레몬에서 네. 네. 국제 전화 됩니다. 네. 마케팅 팀들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해 주신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자 이항영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항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